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돈까스 먹으러 왔는데요. 저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카타 버스터미널에 돈까스 꽤 먹을만한 곳이 있었는데 조금 그립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왔습니다. 바로 이곳이고요. 하카타 버스터미널 8층에 보면 아지노타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쭉 직진을 하다보면요, 바로 그곳이 나오거든요. 바로 기온테라는 곳입니다.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하카타 버스터미널 8층에 있는 하카타 아지노타운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요, 그냥 직진만 하시면 돼요. 직진만 쭉 하시다 보면 바로 오른편에 기온테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재밌는 표현을 하나 써놨네요. 해석을 한다면요, 거기 계신 당신 오늘은 기온테에서 돈까츠 드시지 않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 권유를 받았는데 가봐야겠죠. 근데 가기 전에요, 이 앞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잠깐 보고서 들어가 볼게요. 네, 바로 이건데요. 여기 보시면 좌측에 있는 게 바리스고 정식,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바리스고 카레입니다. 일단은요, 이 바리스고 정식 같은 경우는 3,000엔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구성을 보면 로스카츠 180g짜리 하나, 토리카츠 180g짜리 하나, 그리고 에비프라이 2개, 고로케 3개, 카라게 12개,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로 밥은 무료로 700g까지 야마모리, 야마모리니까 산만큼 많이 쌌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나온다는 겁니다. 혼자서 절대로 못 먹습니다. 제가 한번 까불다가 주위에서 비웃음만 사고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절대로 혼자서 먹을 순 없고요. 아마 성인 남자 3명 정도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엄청난 대식가들은 드실 수 있겠죠. 뭐 재미삼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리스고 카레 같은 경우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밥이 2kg고요, 그 다음에 돈카츠가 180g, 토리카츠가 180g입니다 카라게는 6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33cm짜리의 소시지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카레는요, 카레루는 1kg입니다 한번 도전해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다른 메뉴들도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추천할 만한 것들은요, 사실은 돈테키 정식하고 로스카츠 정식인데요. 돈테키 정식은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촬영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는 로스카츠 정식을 먹을 건데요. 만푸쿠모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복이죠. 배가 가득 찰 만한 만큼의 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80g이고 가격은 800엔입니다. 네, 지금 다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콜라를 드시거나 맥주를 시키는 거를 꼭 추천을 드려요. 양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그 느끼함들이 나중에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콜라나 맥주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주문한 메뉴가 나왔고요. 저는 밥은 오오모리로 시켰고요. 그러니까 곱빼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단 먹기 전에요, 잠깐 모습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먹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젓가락에도 만푸쿠 식당 기온테라고 적혀있는 게 눈에 띄어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일단 먹기 전에 이곳의 돈까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아, 물론 저는요 어떤 음식을 평가할 만한 그런 자격도 되지도 않고 그럴 만한 어떤 깜냥도 되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먼저 맛을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맛있다,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꼭 가보세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꽤 먹을만 하고요, 맛있는 편이에요. 제 의견은 그래요. 그리고 일단은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솔직히 이 정도 양에 이 정도 돈카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성비가 좋은 돈카츠 맛집 정도, 그 정도로 말씀드린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이 매력적인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 장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후쿠오카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은 하카타는 텐진을 꼭 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항상 랜드마크가 되는 하카타 역에 바로 붙어 있는 하카타 버스터미널에 8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상황에서라도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장소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위치가 아닌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중에 계속 지금 보시면 손으로 이렇게 뒤에 받치고 있는데 이게 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찍고 있는 게 고프로 9이라서 사실 뭐 포커스가 맞춰지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라 크기가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라고 성인 남자의 손 사이즈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로 아주 크고 두텁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음식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조금 조심스러운 게요,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인데요, 제 기준에서는 여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맛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분한테는 이거는 조금 고기 잡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양이거나 저는 많이 느끼해서 그다지 맛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 기준에서는 저는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이 그립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촬영한 게 사실은 그 취지이기도 한데요. 아마 한국분들이 후쿠오카 놀러 오셨을 때 이곳을 많이들 보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못 오신 지 꽤 오래됐잖아요. 6월 10일부터 뭐 풀린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도 조건부 패키지 단체 관광객으로서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조금은 제한사항이 있죠. 하지만 그런 거 풀린 거 보면은 조만간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여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제가 음식 영상 촬영할 때 항상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레퍼토리이긴 한데요, 음식이라는 것이요, 맛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먹는 모습과 그 소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먹는 모습 그리고 먹는 소리 그것도 같이 한번 즐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요 오늘은 하카타 버스터미널 8층에 있는 기온테라는 곳에 와서요 로스카츠 정식, 만포구모리 정식을요 굉장히 맛있게 먹어서 맛있는 하루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요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